안녕하세요. Hello. 저는 이사흘이라고 하고요. My name is 이사흘. And nice to meet you. 네. No three days. No three days. Just 사흘. Call me. 네. 첫 번째 곡은 EP 앨범에 수록된 열애라는 곡이었고요. 또 연달아서 발매 안 한 노래들을 또 몇 개 들려드릴게요.
무화과라는 곡이었습니다. This song name is Fig. Fig's Glory. My grandmother liked fig, so I wrote this song. 네. 아, 그렇고요. 되게 조용하게 들어야 되는 노래인데 숨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앞으로도 좀 더 참아주셔야 돼요. 전 다 조용한 거밖에 없어가지고. 자, 다음에, 오늘 같이 하는 도희님, 두 번째 정규 앨범 나와서 같이 이렇게 공연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들어보시면 또 엄청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제 대구에서 듣고 왔거든요. 엄청 좋았어요.
감사합니다. 네, 달이랑 볕이라는 곡이었고요. 아까 제일 처음에 부른 노래랑 같이 앨범에 수록돼 있어서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제가 원래 10분까지인데 곡이 많이 나와서 고민 중이에요. 뭘 할지. 근데 안 해본 걸 많이 해야 좋을 것 같아서 한 두 개 정도 더 불러보고 이제 또 관객으로 돌아가서 공연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부를 곡은 정원이라는 곡이고요.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냐면 이제 잔디밭에 풀이 이렇게 막 있는데 아침이고요. 아침에 추우면 이슬이 맺히잖아요. 풀이 이슬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. 옆에 풀도 이러고 있어요. 어떤 풀은 이렇게 그 이슬에 눌려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. 근데 이게 풀 친구들끼리 서로 위로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주세요. 마지막 곡 부르고 넘어갈게요. 방산책이라는 곡이고요. 제가 공원 산책하면서 만든 노래라서 그런 거 생각하고
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